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순환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109명으로 선발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등 29개 물놀이 장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.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고 인명구조와 수상안전 홍보, 안전지도, 물놀이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.